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다가오는 포켓몬 모드의 업데이트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제 벌써 0.5.1이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었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네 업데이트 소식이 또 나와가지고 5.0.2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대하고 기다리시던 네 메가 에볼루션, 그러니까 총 이제 메가 진화가 이번에 추가가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제가 구글 번역기로 이렇게 지금 현재 크롬 번역기로 돌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다가오는 소식을 좀 여러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메가 이상의 꽃과 그리고 XY 시리즈의 이제 그 리자몽, 그리고 이 아래쪽은 거북왕이 새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제 포켓몬 미션 생존기를 시리즈를 보시면은 아마 46편쯤에는 이제 아마 저희가 리자몽, 네 요번에 X버전의 리자몽이, 요번에 액자몽이 요번에 또 보여드릴텐데 아마 그거는 모델링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수정한거지 여기에서는 정식으로 이제 메가 진화를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던 메가 진화가 요번에 새로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메가링도 마찬가지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또 막 이러면은 초케비님 뭐 포미생 뭐 그러면은 뭐 메가 리자몽 또 이거 뭔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모델링만 추가를 한 거고 여기서는 아마 이제 뭐 메가 리자몽 전체가 이제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버전 우리 5.0.2버전도 되게 기대해볼 만한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체육관이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미지 사진을 또 보여드릴까요? 자, 이미지 사진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짠, 이쪽 보시면은 아래쪽 내려 보시면은 여쪽에 지금 이미 그 픽셀몬 사이트에서도 이미 얘기를 한 건데,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여쪽에, 그리고 이거 에볼루션이 또 이렇게 모션이 바뀐다고 테스트로 지금 영상이 공개됐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짜자잔 빛나요. 되게 많이 빛납니다. 이런 식으로 짠짠짠 이런 식으로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이것도 새로 추가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7년 우리 이것도 그 9일에 또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체육관에 더 많은 체육관들이 이렇게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기 체육관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파이어, 네 이제 아마 체육관이 다양해지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막 다양한 뭐 이제 타입의 체육관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되게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건도 보죠. 자, 뭐 이렇게 워터 체육관, 물 체육관. 자, 그다음 메테오 라이트가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가 추가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메테오 라이트. 메테오 라이트. 네. 일단 메테오 라이트가 새로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이거는 따로 또 공지를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혹시나 제가 모르는 부분이 생긴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또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더스티 유적벽이 새로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잘 모르겠고, 이쪽 아래쪽에 보면은 유저벽이 새로 또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쪽에 안농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스포너 케이블락 이게 생겼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케이블락, 케이블 그 동굴락? 동굴돌? 그게 뭐야? 네, 아무튼 스포너가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쪽에는 재작업한 두목 포켓몬, 이제부터 보스 포켓몬은 메가 진화된 포켓몬. 잠시만, 이게 뭔 소리야? 어? 잠깐만, 변경된 보스 포켓몬은 떨어뜨릴 다른 특수 드롭과 분리되었습니다. 잠시만, 보스 포켓몬은 이제부터 메가 진화된 포켓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쪽에 지금 이제 메가 에볼루션이 추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정식적으로 추가되는 거는 이거고, 그럼 보스는 설마 이 메가 진화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생긴다면 대박이거든요. 자, 그리고 궁극적인 보스 색깔은 주황색으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원래는 노란색이었어요. 그리고 스폰 속도, 그러니까 스폰 얼마나 이제 그 보스의 포켓몬이 얼마나 스폰 되는지는 이게 또 이런 식으로 400분의 1 정도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재작업한 포켓몬은 화면에 떨어뜨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포켓몬은 모든 포켓몬의 방울을 변경.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잘 모르겠고
이것까지는 확실치 않은데 이건 아마 내부적인 거. 네, 이제 그 포켓몬 모드 안에 있는 내부적인 특수 이제 뭐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를 네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거는 이겁니다. 보스 포켓몬은 메가 진화된 포켓몬과 그리고 메가 진화의 추가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보면은 파괴적인 외부 움직임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된 설정 옵션. 이게 아마 그건 것 같아요. 이제 그 아마 쉐이더인가? 아마 쉐이더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한번 나중에 후에 가서 이 후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 그냥 정식적인 이제 뭐 시스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짐의 레벨 진행 추가 뭐 이런 식으로 레벨 진행 추가라는 게 아마 그 한 단계 업데이트 이제 뭐 다 잡고 나면 한 단계 업데이트 되고 업데이트 되고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켓 기브 및 포켓 스폰에 더 많은 인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인수라는 게 아마 이제 또 다른 그 명령어 안에 또 다른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포켓 기브 뭐 닉네임 막 이런 식으로 됐다면 아마 포켓 기브에 뭐 또 다른 게 새로 또 생겼겠죠. 그 명령어 안에. 자, 포켓 편집에 허용된 양식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트레이너 이름을 사용된 허용된 포켓 배틀 2가 이번에 명령어가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된 진화 애니메이션. 아까 그 진화 애니메이션이 이건 것 같아요. 에볼루션. 네, 이건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체육관 패배가 리더가 패배한 후에 체육관에서 배지와 TM을 수환함. 와, 이거 대박이다. 이제 배지가 새로 추가가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저희 포켓몬 미션 생존기에도 새로운 그 이제 바람이 불 거예요. 이거는 또 저희가 어드벤처 형식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대박이다. 일단 여러분들 이거 배지와 TM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어휴 실수로 위로 올렸는데 와 되게 많이 됐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자 기본 PC 상자 수를 30개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바이벌 모드에 향상된 포켓 선물을 이게 포켓 기프트, 포켓 기프트를 서바이벌 모드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작 숨겨진 압력 플레이트, 숨겨진 나무문은 철문에 깨지지 않는 외부 크리에이터 모드로 뭐 이건 잘 모르겠고요. 변형된 잔디 체육관의 포켓몬. 아 이거는 그러니까 잔디 체육관. 네 이제 그게 좀 모델링이 바뀌었다는 것 같아요. 자 포켓몬 레벨은 소유된 포켓몬 위에도 표시가 됩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최근에는 지금 현재 보면은 닉네임만 이제 이름만 뜨잖아요. 이름만 뜨는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아이유님 거나 오목님 걸 보면은 막 이렇게 닉네임만 떴었는데 이제부터 레벨도 뜬다고 합니다. 이제 이 나무의 성장 속도가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너프 먹은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규토리 나무 그건 것 같은데 아마 규토리 나무가 너프가 먹은 것 같습니다. 특정 품목의 판매 가격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상점에서 샀던 거? 근데 그런 것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수정된 자수정 블럭의 텍스처. 이게 그러니까 자수정 블럭이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캘 수 있었던 거. 네, 이게 아마 수정이 됐다 하고요. 뭐 이거는 뭐 저희랑 관련 없는 거. 네, 업데이트가 됐답니다. 업데이트 변환 세대 6세대. 아, 6세대가 요번에 업데이트가 또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루비 블럭과 사파이어 블럭. 루비 블럭과 사파이어 이 블럭을 텍스처를 변경을 했다 하는데 에메랄드까지 변경이 됐다면은 이거 지금 뭔가 그 이제 오로아의사의 느낌이 나거든요 살짝씩. 자 그 다음에 옵티파인이 설치되지 않은 고정 전투 카메라. 이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열매와 NPC의 네, 전투 충돌이 수정되었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그 이제 NPC 트레이너나 뭐 이런 게 조금 네 뭐 전투 중에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고정 전투 충돌로 NPC 트레이너의 포켓몬. 야 이거 빨리 수정해야 되는데 잠시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NPC 트레이너의 포켓몬을 잡을 수 있대요 지금. 이거 그건가 모르겠네 이거는. 근데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피니스 달걀을 하지 않고 행운의 향을 뭐 이건 모르겠고요. 고정 버그 물린 그만하고 생긴 버그 뭐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러 개의 포켓몬스터가 동시에 사용되면 고정 선택 밴드 선택 스카프. 네 뭐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전 세계를 비행할 때 콘솔 스팸이 수정되었습니다. 고정답의 화석 내부의 화석 청소기가 뭐 이게 뭐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표시되지 않는다는 건가?
뭐 이거는 포켓몬스터 편집기에서 너무 빨리 클릭할 때 충돌이 수정되었습니다. 뭐 포켓몬을 진화시킬 때 고정된 충돌, 뭐 튕김을 방지했다는 것 같습니다. 유턴, 볼트 스위치, 방출, 뭐 미드턴을 선택하고 다시 더블 배틀, 뭐 이거는 뭐 네 뭐 그렇습니다. 자, 이 다음 거는 딱히 여러분들께서 다 보셔야 될 게 딱히 없을 것 같고요. 자 보자. 일단 다 아래쪽부터는 이제 뭐 오류사항, 뭐 오류사항 같은 게 조금 네 뭐 추가가 되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없고 뭐 딱히 추가된 것도 없고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본 것 중에 가장 최고는 그래도 메가 에볼루션 추가, 메가제나 추가와 그리고 메가링 추가, 그리고 체육관 추가겠죠. 아마 이게 대박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요거 보스 포켓몬은 이제부터 메가진화된 포켓몬,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지만 이게 정말 추가가 된다면은 그 팬텀이 이제 메가진화를 한다 뭐 이런 형식인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좀 더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네 오늘 이제 5.0.2 업데이트, 다가오는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 얘기해드렸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 아니면 혹은 모델링이 공개가 됐을 때 여러분들께 또 가져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